서태수, 양미정 이 인간들은 무슨 심사로 애를 이 밤에 보낸 거야? 연락도 없이. 저쪽 집 부모한테 배신감이 커서 온 것 같아, 홧김에. 아무리 그래도 예고도 없이 와요? 다 큰 애가 예의 없이. 우리 진짜 딸이야. 반갑지 않아? 서재한 왔을 때는 당신 이러지 않았잖아. 갑자기 너무 빨리 와서 당황스럽잖아요. 원석이한테 안 올라가 봐? 잠자리라도 봐줘야지. 당신은 그렇게 쉽게 은석이라는 이름이 쟤한테 붙여져요? 우리 은석이잖아. 난 너무 낯설어요. 딸이 하루아침에 바뀐 기분이에요. 그럴수록 빨리 저 아이한테 정을 붙여야지. 낮에 만났을 때 상처가 꽤 커 보였어. 그렇다고 우리한테 화를 내요? 일부러 그러는 건지 원래 천방지축인지. 양미정 말을 믿은 내 잘못도 있지만 애초에 끔찍한 거짓말은 양미정이 했어요. 거짓말을 했고 그 거짓말을 믿은 두 사람 때문에 아무 잘못 없는 저 아이가 제일 큰 상처를 입었지. 그래요. 내 탓이 제일 크죠. 지금 저 아이 속이 속이 아닐 거야. 당분간 하고 싶은 대로 해주자고. 그래요. 일단 지켜봐요. 자기야. 뭐? 아가씨는 아가씨대로,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걱정이다. 뭘, 진작 이렇게 됐어야 하는 건데. 바로 잡은 거지. 잘 된 거야. 잘 된 건데 자기는 뭘 걱정하는데? 우리 걱정. 우리 걱정? 그쪽 집에서 그냥 넘어갈 리가 없잖아. 딸을 바꿨는데. 나도 그 생각 해봤는데 신고는 못할 거야. 지수 아가씨가 그냥 있겠어? 그렇다고 무조건 용서해 줄 리도 없지. 우리 집 가진 거라고는 월세 보증금 뿐이고 남은 건 나 하나 싶어. 뭐? 설마. 아, 설마가 사람 잡는다니까 그냥 생각해 보는 거야. 준비 없이 닥치면 너대로 미안하니까 준비해 두려고. 나는 설마라고 생각하는데 설마 뒤까지 생각하는구나 우리 남편이? 나 생각해서?